지난주 사회에서는 가짜 주단태와 유동필의 위태로운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6년 전 살인사건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주단태와 유동필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한 6년 전 살인사건은 바로 혜인의 친모인 김미숙이었습니다. 주단태의 쌍둥이 아이들인 주석훈, 주석경의 비밀을 알아버린 혜인의 친모는 큰 돈을 받기 위해 증거를 가지고 협박을 시작합니다. 이에 분노한 주단태는 결국 헤라펠리스 공사장에서 그녀를 죽여버리죠. 그를 목격한 유동필은 주단태의 부탁으로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6년의 감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을 대신해 제니와 마리를 돌봐주겠다던 주단태는 시간이 흐르자 나몰라라 했고 이를 한 유동필은 감방에서부터 이를 갈았던 모양입니다. 주단태도 모르게 숨겨둔 시체를 찾기 위해 매일 밤 헤라 동상 옆을 공사하는 유동필. 의심 많은 주단태는 역시나 조비서를 이용해 유동필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조비서는 알고 보니 유동필의 사람이었는데요. 유동필의 행적을 숨겨주던 조비서는 결국 하윤철에 의해 발각되게 되고 주단태에게 또다시 가족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주단태의 뒤를 봐주는 조비서. 과연 정말 그대로 주단태에게 돌아간 걸까요? 자고 일어나면 친딸과 친엄마가 달라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는가 하면 멀쩡한 사람이 시체로 발견되기도 하는 무한 반전 드라마 펜트하우스. 이쯤 되면 인물 관계도를 다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단태와 나혜교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이 되어버린 석훈이, 그리고 심수련의 친딸이자 민설아와 쌍둥이였던 석경이, 오윤희와 하윤철의 친딸은 베로나, 천서진과 하윤철의 친딸은 은별이, 그리고 주단태는 사실 백준기. 백준기는 과거 진짜 주단태. 이 정도면 정리가 좀 되었을까요? 베로나와 은별이는 같은 아버지 하윤철을 두고 있고 수련은 쌍둥이인 설아와 석경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물관계가 바뀌진 않겠죠. 펜트하우스 시즌 3 4회에서는 이렇게 인물관계가 바뀌었는데요. 로건의 부탁으로 윤희는 수련의 친아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주단태의 수상한 움직임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석훈이 석경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석경이는 수련의 친딸로 밝혀졌는데요. 사실 시즌 1부터 석훈이와 석경이를 똑같이 혼내는 듯한 주단태의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세히 보면 석훈이와 석경이를 묘하게 비교하며 석경이를 돌려가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친딸인 석경이를 이용해 수련의 신분증과 인감을 받고선 자신과 자신의 아들 석훈이 앞으로 펜트하우스 그리고 천수지구 땅의 명의를 바꿔버린 주단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윤희는 수련에게 석경이가 친딸임을 알려주기 위해 펜트하우스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다 도착한 와중에 은별이가 진분홍에게 납치되는 장면을 봐버립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던 윤희는 결국 진분홍의 차를 쫓게 되고 진분홍은 주단태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별장으로 오라는 주단태, 그리고 별장에 석경이까지 불렀는데요. 메이드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리는 석경이. 어린애 상대로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진분홍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윤희는 은별이 쓰러져 있는 차에 올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윤희의 뒤를 무섭게 쫓는 주단태. 결국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는데요. 은별이가 차에 있어 떨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보는 윤희. 하지만 힘이 부족한 걸까요? 그대로 떨어지는 듯 보이며 사화가 끝이 납니다. 은별이를 주단태 별장까지 데려간 진분홍 역시도 주단태에 의해 감금되는데요. 주단태의 악행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아직까지 윤희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5회 예고에서는 유동필에 의해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 시체는 주단태가 죽인 혜인의 친모 김미숙, 또 다른 시체가 공개된 건 주단태 손에 죽게 된 오윤희. 이대로 윤희는 죽어버린 걸까요? 벼랑 끝에서 피가 묻은 윤희의 구두를 수련이 발견하게 됩니다. 윤희의 죽음으로 루나는 또다시 혼자가 될 것 같은데요. 아 맞다, 남친 석훈이가 있었죠. 그런데 비상강은 누가 윤희를 도와줬을 것만 같죠?
사실 조비서가 완벽한 주단태의 편이 아닌 걸 봐선 유동필과 조비서 그리고 위험해질 윤희를 알고 뒤에서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차로 밀어붙여 놓긴 했지만 주단태는 경찰이 오는 소리에 자리를 비웠고 뒷처리는 조비서가 했을 테니까요. 유동필이 벽을 부셨을 때 윤희의 시체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조비서를 시켰을 주단태이기에 가짜 윤희 시체를 만들어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석경이가 자신의 친딸인 줄 모르는 수련의 모습도 나왔는데요. 은별이를 진분홍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수련은 석경의 뺨을 때리며 이제 자신의 자식으로 치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그래, 석경이가 많이 선 넘긴 했죠. 하지만 왠지 약을 먹여 석경이를 재운 주단태를 생각해보면 어딘가 더 큰 죄를 뒤집어 썼을 것 같은데요. 귀찮게 하는 진분홍도 처리하고 자신의 친자식도 아닌 석경이까지 한 방에 보내버릴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반전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이거 혹시 시즌 무한대로 나오는 걸까 싶은데요. 이제 그만 반전을 멈추고 가짜 주단태에게 화끈하게 복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옥 작가님이 시즌3는 악이 화끈하게 벌을 받는다고 하니 기다려봐도 좋겠네요. 비상강의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3 4회 리뷰 정리, 5회 예고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주 누군가 살아 돌아올 것 같은데요. 선의 대빵 로건리일지 기대해봅시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